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닛차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패밀리카의 대명사죠. 올류 카니발을 한 대 준비를 했는데요. 2016년식에 16만 키로 탄 안타까운 유사고예요. 이쪽에 성능 기록부 띄워드리면서 같이 보여드릴 텐데 이게 앞쪽 사고가 아닌 뒤쪽 사고이기 때문에 금액대는 훌륭하게 나와 있지만 운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꿀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차량 외관 상태부터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검정색 차량 특성상 약간씩의 잔스크래치는 눈에 보여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쪽에 전방 센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앞쪽 헤드라이트 아래쪽 안개등 살펴보게 되시면 백화나 습기 스크래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기본적으로 HID 램프가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 텐데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운전석 쪽 놓고 봤을 때는 외관상 하자 잡을 만한 부분 아예 없습니다. 전체적인 큰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지금 뒷문짝 쪽에 문콕이 살짝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복원 작업이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나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탑승이 가능하시고 이어서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 40% 정도 남아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휠 살펴보게 되면은 크롬으로 들어가져 있는데 이게 카니발 고질병이에요. 크롬이 이렇게 벗겨지는 고질병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약간씩의 벗겨짐 정도만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큰 스크래치는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 60% 정도 남아 있고요. 이어서 휠 살펴보게 되면은 앞쪽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 텐데 뒤쪽 썬팅지 울거나 찢어진 부분 전혀 없고요. 내려오는 라인도 전체적으로 훌륭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 기본적으로 파워 트렁크가 들어가져 있어서 원터치로 손쉽게 개폐가 가능하시고 트렁크 공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짐을 많이 실었던 차량들은 안쪽 내장지에 상처가 많이 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해당 차량은 그런 부분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9인승 모델이다 보니까 마지막 4열 시트는 안쪽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안쪽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전 차주분께서 이런 식의 매트까지 다 깔아놨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쪽에 있는 버튼 이용해서 트렁크 닫아주시면 되고 내려오면서 아래쪽으로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뒤쪽 테일램프 깨져서 습기가 차있다라거나 스크래치 난 부분 전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바로 조수석 쪽 측면부도 살펴보실 텐데 뒤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콕 있다고 말씀드렸죠. 조수석에는 그런 부분조차 없습니다. 스크래치, 문콕, 단차, 이색 아무것도 없는 훌륭한 외관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어서 2열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 기본적으로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져 있어서 이런 식의 편하게 문을 여실 수가 있는데 올류 카니발 하면은 오토 슬라이딩 도어 문제가 많았잖아요. 말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양쪽 모두 10번 테스트 해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2열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시트 컨디션 보시면은 그레이 시트로 들어가져 있는데 큰 오염이나 이염 전혀 없고요. 사용감조차도 느껴지지 않는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가 있고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과 트렁크 2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안쪽에 탑승을 해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키,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계기판상 경고등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앞쪽 키로수 159,498km 약 16만km 정도 주행했고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 키로수가 살짝 있다 보니까 사용감은 눈에 보여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핸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핸들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전자동 메모리 시트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앞쪽으로는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와 함께 하이패스 ECM 룸미러가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센터패시 하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져 있고 2016년형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폰 프로젝션 이용까지 전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후방 카메라도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디스플레이 설정할 수 있는 각종 버튼들과 함께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고요. 이쪽에 있는 버튼으로는 앞쪽 풍량 조절하시면 되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따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기어 노브 쪽 살펴보게 되시면 실내 사용감은 크게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흠집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기어 노브 뒤편으로는 운전석과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및 통풍, 핸들 열선, 전자 파킹 센서, 에코 모드까지 들어가져 있고 카니발 하면은 이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널널하잖아요. 이런 식의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게 돼 있어서 짐 수납하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내에 탑승했을 때 담배 냄새 전혀 없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나 어린 아이들 타는데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실게요. 이렇게 엔진룸 앞에 나왔는데 디젤이 잡으니까 약간의 소음은 들려주고 있기는 하지만 엔진 특유의 소리일 뿐 자체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요. 제가 시운전 테스트까지 모두 마치고 찍는 영상이니만큼 엔진 미션 컨디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성능기록 부상 누유나 미세 누유 또한 전혀 없으므로 고객님들 가지고 가셔서 누유 걱정 없이 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총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기아 자동차의 올류 카니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영상 처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뒤쪽 사고 때문에 금액대 굉장히 훌륭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평소에 카니발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놓치시면 안 되는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차량에 대한 성능기록부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